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늘었는데요. 의정부시의 경우 소각장이 수명을 다해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쓰레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천 송우리 탄약고 부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포천시는 탄약고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천시 영중면 만세교 인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던 군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2살 병사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전자투표 시스템과 표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만나 올해 양주시의회 운영 계획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족 모두가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쓰레기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의정부시의 경우 소각장이 노후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날, 일주일간 묵힌 쓰레기를 한가득 들고 나옵니다. 수북이 쌓인 박스들, 대부분 택배로 배송받은 것들입니다. 각종 플라스틱 용기도 집집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집 안에서만 지내는 날이 많아지니 자연스레 쓰레기도 늘었습니다. 더 많죠, 아무래도. 플라스틱 같은 음식도 시켜먹고, 되면 상당히 시켜먹을 거 아니에요. 수거를 시작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가 잔뜩 쌓였습니다. 저희는 청소라고 비닐 담당인데 1.5배? 생활 쓰레기 역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시의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327톤으로 전년에 비해 5.6%가량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곳에 있는 의정부 소각장이 늘어난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암동에 있는 소각장은 20년 넘게 가동 중인데 수명을 5년 이상 넘길 만큼 노후됐습니다. 소각장을 무리하게 가동해 고장이라도 나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것도 방법인데 이 매립지마저 4년 뒤면 폐쇄될 예정.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쪼록 쓰레기 자체를 안 버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감량해서. 이런 가운데 시는 자일동에 새 소각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만 늦어도 2026년에는 새 소각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3일 오전 10시 20분쯤 포천시 영중면 만세교 인근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이던 군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2살 A상병과 B상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상병은 오전 11시 50분쯤 숨졌습니다. B상병은 현재 치료 중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사고 당시 차량에는 두 병사 외 다른 병력은 없었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가 법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면서 20대 여직원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게 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돈 1천만 원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오 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는 인근 주민들의 숙언입니다. 선거판 단골 공약에 오를 만큼 정치권에서도 연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세 개 지자체가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째, 고양, 김포, 사주, 삼계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경기도 세 개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도 촉구했습니다.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민자도로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곳입니다. 연간 통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행료는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km당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660원. 평균 100원 꼴인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6배 이상 비쌉니다. 통행량이 늘어나 수익도 보장되지만 경기도가 운영 보장 비용까지 일산대교 측에 지불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금이 비싼 이유는 불합리한 수익 구조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는 운영비가 9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와 그다음에 이자비로 부실 채권에서 72억이 나갑니다. 매년. 이 두 가지만 합쳐도 150억이라는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개 지자체는 요금 인하가 아닌 무료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만큼 사업권 인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오늘 저희들의 요구가 통행료 인하가 아닌 통행료 무료화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경기도 역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통행료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하루 평균 통행 차량 8만 대. 주민 숙원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포천 송우리 탄약구 부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포천시는 지난 2일 소울읍 송우리에 소재한 탄약구 이전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시행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탄약구는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곳입니다. 시는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사업 방식으로 탄약구를 통합 이전해 2017년 8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개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새 지방자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양주시의회가 전자투표 시스템과 표결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 북부 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양주시의회 정덕영 의장을 만나 새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시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경기교통공사 유치 등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다짐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라는 의회를 확립하고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도입과 표결 실명제 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임시회 본회의에서부터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기록 표결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모의 실험을 거치며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고 회의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온 시의회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양주시의회 30년사를 편찬 제작할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백석과 양주역을 연결하는 시도 2호선 및 양주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방성 3북간 도로 확보장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40억 원을 바탕으로 올해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말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광역 교토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신호선, 전철 1호선 회정역 신설,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와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개설 사업까지 시가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 시민 여러분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간 정기적인 회의 외에도 틈나는 대로 공직자와 적극 소통하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혜택을 드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긴급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원은 시민과 공직자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공직자들에게 전할 때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평소 전문성을 갖춘 양주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초 시는 확진자 폭증과 홍죽산단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 대응했습니다. 임시 운영 중이던 시청 앞 선별진료소를 84단 의무대로 이전한 데 이어 옥정에 있던 임시 선별진료소도 홍죽산단근린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30억을 설 연휴 전후에 지급하기로 시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양주형 뉴딜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2021년 기초의회는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의 중심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중심에서 양주시의회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과 전면적인 기록표결 실시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일하는 의회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양주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국회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일 전달한 이 건의문에는 경기와 인천, 강원 등 10개 시군,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평화경제특구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는 총 3건의 법안이 상정된 상태로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헬로TV 나라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